여태까지 문체부 이기응 회상의 독재와 언론 플레이에도 침묵하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이기흥과 유인촌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으나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꽤나 놀라운 일입니다. 유인촌이 먼저 대한체육회는 1년에 4,800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고 이기흥 회장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왔지만 결과는 계속 안 좋아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제 문체부는 정부가 지역에 교부해온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낡은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대한체육회를 겨냥한 조치라고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까지는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을 지원받아 시 도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의 예산을 지원해왔는데요. 내년부터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시 도별 체육회에 집행하게 됩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행 예산 교부 시스템에 한계를 지적하며 일부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부하겠다는 뜻을 말한 적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자 대한체육회는 즉각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다 며 문체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올해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위법 소지가 없다고 해명한 것인데요. 체육계에선 두 기관의 대립 배경 중 하나로 단체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상급기관인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간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기흥의 연임 논란으로도 갈등을 생겼는데 이기흥이 2025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내자 문체부는 체육단체장들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앤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거듭 언급했었죠. 이러한 전적이 있는 만큼 문체부의 이번 예산 교부 방식 변화는 개혁적인 선택이면서도 일종의 대한체육회 길들이기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들이기보다는 여태껏 방만했던 대한체육회의 운영을 이제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받아 자신들 마음대로 펑펑 써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한 해 평균 4,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손에 거머쥐고 산하 종목별 단체장과 지역협회장 등 전국적인 조직인데 그에 맞지 않는 행보들을 보여왔습니다. 체육회 직원이 다른 직원의 월급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가 하면 선수촌 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하다 적발되기도 했죠. 파리올림픽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비판하자 이기웅 회장이 직접 나서서 반박했으며 폐회식에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짤막한 소감만 남긴 채 금메달 영웅들에 대한 해단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가 선수단 해단식 일정을 갑작스럽게 약식으로 축소하면서 유인촌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서도 별다른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호 의원이 수년간 올림픽 해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축소된 것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죠.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사는 일을 벌였는데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 홍보관인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이곳은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 코리아 어글리 어글리 하우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의 행사 운영 요원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거래 흔적을 지운 것인데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 요원들은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호소 중이고 대한체육회는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 서서 탈세 먹튀 논란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또 대한체육회는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 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 지원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하고 프랑스어 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금 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러니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나서지 않으려고 해도 면전에 대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키며 이기흥이 뽑은 민폐 응원단도 수면 위로 떠올랐고 고의적인 메달 목표치 하향 발표 등 올림픽 관련 문제는 물론 이기흥의 이전 사업체 먹튀 의혹과 가족의 세금 체납, 이기흥의 전과 등 개인 비리까지 모든 논란을 연이어 말하려면 하루가 부족할 정도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기흥의 욕심에서 비롯됐는데요. 사실 이 욕심은 그전부터 꾸준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터진 것뿐입니다. 이원임을 거치며 셀프 추천으로 IOC 위원까지 꿰차며 이미 이기흥은 권력화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정치인의 비서관 출신답게 체육계와 불교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계에 막강한 인맥까지 구축했죠. 조카가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문체부 장차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인데요.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무총장 공모 결과를 무효화시키기도 했죠. 사무총장이 반 이기흥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초에는 체육계의 염원이었던 국가체육정책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당연직 위원이 사표를 내는 해괴한 행태를 보이며 반발했는데요. 민간 공동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기흥은 벌써 8년을 연임하며 일명 고인물이 되었는데요. 이 고인물이 부패한 것이 보이며 결국 문체부가 나서서 이를 걷어내려고 하고 있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에 권력자가 장기간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잇는 것인데 이기흥은 이 규정을 지금 삭제하고 또 연임하려는 거죠. 이기흥은 이에 대해 본인은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각종 판공비와 특별보좌관 선임 등 막강한 인사권과 각종 이권사업에 영향을 미치며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단어를 남용한 것입니다. 또 대한체육회장을 하고 싶어하는 체육계 내외에 인사들은 정말 차고 넘치고 있는데요. 수입도 없는 봉사직이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만큼의 이익과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기흥의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겁니다. 체육회는 세력 과시를 위해 예산을 펑펑 써댔으며 2024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1만 5천여 명을 동원하기 위해 12억 원을 사용했고 또한 설치 이유도 모호한 스위스 로잔 분사무소를 위해 8억 원을 투입했는데 8억 원에서 끝이 아니라 운영비로 매년 4억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더 이상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무보수 봉사직이라며 오히려 직책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모든 것이 개편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체육인들이 쌓아놓은 업적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기흥 회장의 독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 체육계를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이라도 싹을 잘라 더 이상 방만한 운영을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펑펑 써왔던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들 역시 반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